보컬 김태훈. 아, 오랜만이야. 뷰티 아이콘이죠, 김경민. 언제나 통통 튀는 4차원 미래 팬미. 김정민 씨는 유명하잖아요. 몸매. 여자들의 몸매 워너비로. 운동법 같은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좋지. 배 나오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아, 안 잡아줘, 잘.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같이. 해줘야지, 너무 신나지. 좋아요. 네. 해볼게요. 이렇게 눕는 거예요. 무릎 잡고 누워서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렇게? 아, 극강도. 아, 이거 좀 돼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되게 못하는 것처럼 되고. 보여요.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더 잘하는데? 근데. 이쪽으로 봐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고 있어. 계속 와. 어떻게요? 집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각도가 이만큼 나오다가 조금씩 올라가 나중에는 앉을 수 있게 돼요. 진짜. 네. 그냥 한 번에 안 뜬대요? 그냥 한 번에 안 뜬대. 이거는 아니야 언니. 이거는 반동을 쓴 거고. 반동을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특이하지 여기. 아무튼 그런데 누워서 반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으로 배로만 줄여서 배임으로만 누웠다가 배임으로만 일어나봐요. 더 일어나질 네. 못하는구만. 아니, 일어나려고 하면 또 일어나지요. 이렇게 하면 또 그냥 일어나는 거야? 자, 시작. 오. 시작. 오. 헨리가 하트 콧구멍으로 아주 화제를 모았었잖아.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거 안녕하세요. 맞아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맞아요. 그 콧구멍 여기서 예 공개 한번 넣어보죠. 자, 한번 갑시다. 네?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그냥 작은 이거였는데 네. 지금 사이즈가 두 개예요. 오케이. 그냥 하트고 이렇게 하면은 더 큰 하트요. 노래도 나왔잖아, 끌리는 대로. 네. 저 새로운 노래 나왔어요. 끌리는데, 살짝 부르고, 그 다음엔 이렇게. 씨도 신곡 나왔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시죠. 음악. 없는 집안 그녀를 조심해 행복하고 싶어요. 없는 집안. 안녕하세요. 외출하기 두려운 20대 여성입니다. 세상이 흉흉해 사냐고요? 아니에요. 외출만 하고 들어가면 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있던 화장품 왜 다 없지? 엄마, 내 화장품 못 봤어? 아, 그거 버렸는데. 지난주에 산 옷이 왜 안 보이지? 그것도 버렸지. 지난주에 샀다 그러지 않았나? 멀쩡한 걸 왜 말도 없이 버려요? 아니, 그냥 구질구질해서 버렸어. 엄마는요, 죄물건을 죄다 갖다 버려요. 심지어는. 딸, 이 종이 쪼가리 필요 없지? 갖다 버린다? 안 돼. 그거 진짜 소중한 거야. 친구가 생일 때 써준 편이란 말이야. 소중하기는 무슨. 어차피 다 읽었잖아. 버린다. 제 눈앞에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없애버렸어요. 아, 저 왜 내 걸 다 맘대로 버려, 엄마? 아, 그냥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엄마, 화나졌어. 이러다 저도 갖다 버릴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발 엄마의 나쁜 성격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보통. 어머님들은 이거 안 버려서 문제인데. 맞아요, 대부분. 모셔봐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문의 진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정말로 본인 물건을 막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때 진짜 말도 안 하고 갖다 버리세요. 예. 막 놀러 갈 때 예. 막 이 옷 입어야지 하면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남자친구랑 데이트 가려고 예. 화장대 딱 열었는데 화장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화장대가? 네, 화장품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 그렇게까지 예. 생얼 기간이 오래된 거였나요? 화장품? 아니요, 저 별로 안 됐었어요. 네.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생얼 아니 생얼이래. 생얼은 못 나가요. 아 그러고 최근에는 선글라스를 장만했는데 가져가려고 딱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다가. 여기로 사연 올렸어요. 아, 선글라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요. 네, 아니, 그 선글라스가. 왜 버리셨대요? 아니, 엄마 말로는 지저분하고 안 쓰는 것 같고 구질구질해서 버렸다는데. 어우, 보기도 싫게 막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아니요, 저 엄마가 지저분해서 버렸다고 하길래 정리 좀 진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막 액세서리 같은 것도 또 상자가 났는데 그 상자 채로 갖다 버리시고. 그럼 상자 채로 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좀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그렇게 버리시는데? 찾아내겠지. 네, 근데 너무 버리다 보니까 뭐. 그 지저분해 생각. 지하철역 사물함에도 넣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 아니면 진짜로 저희가 봐도 불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버리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회사에서 문화상품권 한 4만 원어치 주거든요. 문화상품권을 버려요? 한번 버렸어요? 네, 그냥 엄마가 좀 종이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거 갖다 버리세요. 어? 그거 엄마가 쓴 거야. 그거 귀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진짜 버리겠어. 정글라스도 어디 있어.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었는데 네. 네, 설마 컴퓨터를 버렸어? 엄마가 자리 차지하고 먼지 싸인다 갖다 버리셨어요. 내가 볼 때 엄마가 중고시장에서 다 파는 것 같아. 용돈 벌려 하시나 보다. 용돈 물건 중에 뭐가 제일 참을 네. 수 없었던 물건. 아무래도 추억이 진짜 많이 담긴 물건 같은 게 중학교 때 제가 세뱃돈에 모아서 40만 원짜리 자전거 탔었는데 중학교 때 사는 게 40만 원? 네,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거네. 이사를 하면서 놀 데가 없다 갖다 버리셨어요. 와, 아이고. 그리고 중학교 때 생일 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좀 전지편지잖아요. 좀 큰 편지. 그런 거 보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발견하더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 하면서 찢어버리셨는데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엄마 피도눈물도 없었대. 엄마가 나 피도눈물도 없어. 나 피도눈물도 없어. 되게 당당하셨어요. 아, 보통 편지 앞에서 찍는 거는 상대방한테 상처 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버려! 편지를 왜 해서 찢으셨을까? 그렇지. 그거는 중고시장에 못 팔기 때문에. 화가 나서. 20년 동안 엄마가 버린 물건을 버려오신 거예요? 그 중학생부터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버리시나 싶어요. 그러면 이건 거예요. 우리 주인공 분이 나가서 뭘 사기 시작했을 때부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사준 건 안 버리시는 거고 개인이 사온 거는 어머님이 버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수상한 거세요. 예리한데요? 네. 아니 궁금하네요. 진짜 대체 왜 갖다 버리시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어머니 빨리 만나봐요. 어머니 한번 만나보시죠. 어머니 어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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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여기 사람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딸의 물건을 막 버리세요? 지저분도 하고 별로 소용없는 것 같고 그 옷도 제 취향도 아니고 그 옷도 제 취향도 아니고 제 취향 엄마 취향이 딸 옷인데 어머니 취향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쓰신...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글라스 산 지 얼마 안 된 거는 왜 버리셨어요? 너무 촌스럽고요. 제 취향도 아니에요. 아니 딸 거잖아요. 그 좀 장난감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 장난감도 갖고 놀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사서 놀려고 했든 쓰려고 했든 물어보고 버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버리세요? 굳이 뭐 쟤네들한테 제가 그거를 물어보고 뭐 그렇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집안일은 제 가날이니까. 아니 딸도 이격체인데. 거의 집에선 제가 갑이죠. 아니면 딸이 우리예요? 네. 엄마가 버린 것 중에 멀쩡해 보이는 물건들의 사진을 좀 가져왔대요. 보여주시죠. 저거였어요? 저거였어요? 요즘에 저거 이런 선글라스가 유명해. 이거 유행하는 거잖아요, 요새. 내 스타일. 목걸이? 목걸이를 왜 버려? 왜? 남자친구가 별자리라고. 와, 대박. 자기 별자리를 사준 거야? 아, 저걸 왜 버려? 또 저걸 버렸다고요? 네. 또 뭐요? 친구한테 받은 생일 선물들인데 니트네 니트 저 세타. 옷이랑 저 머리띠랑 저 비닐봉지 담긴 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다고요? 저 머리띠 진짜 한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럼 엄마 이거를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지 샀던지 새 거다라는 생각은 하셨죠? 그렇죠. 근데 소중할 거란 생각 안 하세요? 딸한테? 제가 더 소중하죠. 아니요 아니. 뭐
사진은 부피도 작고 그래. 누가 봐도 이렇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잖아요. 남친이 사는 거잖아, 남친이. 네, 그건 왜 버리셨어요? 촌스럽잖아. 예? 이쁘던데? 저 유행하는 건데 요즘에. 어머니 그냥. 어머니 선글라스 저거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거 비슷. 아, 근데 진짜 장난감 같지 않아요? 어머니 옷 장난감 같은데요? 인형 옷 같아. 인형 옷 같아. 어머니. 아니 그럼 커피 좀 지금. 솔직히 이제 그거를 버리면 거기다 이제 노트북을 놓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버리면 아~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노트북을 사놓겠지. 아 어머니 거기 사놓겠지. 네. 아니 노트북 사면 또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버렸는데 그거는 판단 미스였어요. 아무도 안 사놨어요 아직.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거 중요한 사라졌어요. 파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 못했어요. 그래 저장된 거. 그런 건 제 알바 아니죠. 그런 건 제 알바 아니죠. 혹시 따님한테 뭐가 삐진 게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딸이 막 친구들이랑 놀거나 남자친구 만나거나 외출하는 게 싫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뭐야, 그러면 도대체. 어, 그럼 뭐지, 진짜? 아니, 혹시 예.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따님의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님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셨었어요? 어, 진짜? 네, 딸 물건을 막 버리셨나요? 아, 그렇진 않으셨어요. 제가 막내딸이에요. 딸 넷 중에. 아, 그러면 막내 때 갑이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큰 언니하고 25살 차이가 나는데. 와우. 네. 늦둥이, 늦둥이. 그때도 네, 가볍구나. 제가 늦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냐 오냐 크셨군요. 아니 어머님 그러면은 따님 막 친구가 써준 편지나 그렇지. 네. 사진 막 이런 것들은 그래. 솔직히 그래 되게 중요한 찍고 거잖아요. 추억이 담겨 있죠. 네. 편지는 종이 쪼가리고. 예. 그리고 더 어차피 다 읽은 거잖아요. 아니 뭐 그 물질 자체는 종이죠 성분은. 네. 근데 성분은 거기 안에 의미. 담겨 있는 의미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진 거잖아요. 사진은 딱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지도 아니, 사진은 그 친구 맨날 만나더구만 맨날 찍으면 되지 뭘 같이 찍으면 되지. 그럼 어머니 남편이랑 찍은 사진 다 찢어버리지 맨날 보는데. 에이 그래 저희 추억은 또 소중하죠. 예? 저희 추억은 아니 저희 추억은 소중하죠. 딸 추억은 소중하지 않아요? 궁금한데 그 편지들은 살 날이 많잖아요. 살 날이. 아니 저는 진짜 지금 좀 궁금한 게 어머님이 일부러 지금 방송이니까 나도요. 조금 과장되게 재밌게 뭔가 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진짜 저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집에서도 네. 저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정말 1도 신경 안 쓰시고 더 이해 안 되고 답답한 거는 저희 물건을 버리는데 엄마 물건 안 버려요. 네? 아 본인 물건은 버리는데 네. 엄마 물건 안 버린다. 아,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아. 딸들이, 우리 엄마가 그래. 진짜 똑같으시네. 딸들이 보기에 쓸모 없는 물건들을. 안방에 보면 한쪽은 행거고 한쪽은 좀 15칸에 좀 서랍장인데 다 거의 다 엄마 물건을 꽉 차 있어요. 엄마 옷 15칸이나? 네. 근데 엄마 저 체형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 제 옷을 엄마가 많이 입으세요. 근데, 그건 안 버리겠네. 네, 엄마가 마음에 들어서 입는 옷은 안 버리세요. 그렇지, 그건 엄마가 입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딸이랑 엄마랑 옷이나 이런 거 공유해도 아무래도 신세대인 딸한테 맞춰서 입는 게 그렇지. 낫지, 엄마한테 맞춰서 딸이 입는 거는 좀. 엄마가 나온 줄 알지, 그럼. 언니, 그러면 여기 MC들 옷 중에 아, 저거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나는 괜찮은 솔직하게. 것 같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엄마. 진짜. 딸내미 이쪽 옆에. 태태전, 태태전. 아, 이거 버리고 네. 버렸어요. 네. 여기서 제일 이쁜 건 뭐예요? 제일 이쁜 거. 신동엽 씨. 신동엽 씨. 아, 저는 스타일이 좋아하는 거. 괜히 버리고 싶어, 네. 괜히. 괜히 버리고 싶어. 정찬호 씨 옷은 어때요? 정찬호 씨 옷은? 조폭 남방 같아요. 근데 왜 본인 옷인가 막 물건 같은 거 안 버려요? 전 소중하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어머님 지금 아까 어머님 말씀 중에 제 거는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소중하니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딸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아 자식으로서는 소중한데 예. 그럼 물건이나 뭐 이런 거는 좀 더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 제 취향 아니고 하니까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중한 자식이 좋아하는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연관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안 하세요? 저렇게 하시면 아빠가 막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아빠는 포기하셨고. 아, 포기하셨고. 근데 오빠가 제일 반항적이세요. 네. 오빠랑 맨날 이 문제로 싸우다가 그건 오빠가 2년 전에 집을 나갔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집을 나갔겠어. 오빠 물건도 갖다 막 버렸어. 네, 갖다 버렸어요. 오빠를 만나봅시다, 오빠. 옆에 계신 분이죠?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지금 동생 말대로
엄마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네, 저 설마 훨씬 되게 어두워. 엄마가 진짜 너무 버리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부모님의 뭐 돈 도움 이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알바를 해서 원룸 구해서 그냥 나가서 살았어요. 2년 전부터. 와. 아니 근데 나갈 때 자식이 나간다는데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막 끌어말리거나 이런. 원래 안 버릴게 이제 나가지 마 이렇게 네? 이랬을 거 아니야. 말리거나 이러긴커녕 그냥 아 나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막 바라던 바던 뭐야 되게 이런 아, 약간, 식으로.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엄마의 마음을 거슬렀기 때문에 너 마음대로 화가 더 나서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셔서 네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와. 어머님도 삐지신 거겠죠. 아니, 걱정 많이 되셔서 그래서 결국 저도 저렇게 쉽지. 저도 이제 네. 화가 나고 네. 해서 오기가 생겨서 아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자면서 저도 계속 연락을 먼저 안 하다가 예. 결국에는 제가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얼마 만에 했어요? 그때 네 달이 좀 지났을 거예요. 당신도 대단하네요. 당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세요? 뭐 무소식, 희소식이지 뭘 연락을 하고 사냐 뭐야. 되게 이런 무책임. 어머니 대단하시다. 어머니 걱정 안 됐어요 아들 낳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굳이 뭐 안 맞는 사람끼리 살 필요가 뭐 있나요? 어차피 성인이잖아요. 그냥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뭐. 그러면 딸이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 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니까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딸은 네. 지금 선글라스 사태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치. 오빠는 결정적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나갔어요? 저는 옛날부터 헌옷수거함을 많이 뒤지면서 컸거든요. 그 아파트 아, 내 옷을 네. 자꾸 버리니까. 본인의 옷장이 헌옷수거함이었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옷을 찾아야 되는 내 것도 있고, 내 것도 있고. 근데 거기서 내 것 찾으려다가 득템한 적도 있어요? 이건 좀 쓸만해 보이는데. 왜 버렸지 하면서 좀 찾아올 때도 좋네, 있었는데. 좋네. 어떤 옷들을 버렸는데요? 저 한 번은 이제 여자친구 만날 때 입으려고 20만 원 좀 넘는 청바지를 그걸 버렸다고요? 외출할 때 직전에 알았어요. 대체 왜 버리냐고. 그럼 잽싸기 허름지만 가야지. 이미 비어 있더라고. 그럼 누가 집어가지? 헌옷이 아니니까. 헌옷 수거함에 새 옷이 있으니까 누가 집어가지? 그 아파트에 몇몇 분은 벌써 이미 이 집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이 딱 나오는 순간 왔다 기다렸다가 그게 진짜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막 버린 거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사진 앨범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편지 정성스럽게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보고선 이제 집에다 보내놨는데 다 지저분하고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엄마가. 우와. 근데 여자친구는 군대에 있었어. 뭐 엄마가 갖다 버렸다 말할 수도 없고. 예. 냉장고 음식도 버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술을 먹거나 하면 술 먹고 뭐 숙취해서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사다 두거나 다음 날 마시려고 하면 그게 없어요. 다음 날 일어나면. 아니 그건 왜 버리시고 왜 버려? 새 거잖아 숙취 음료. 그럼 뭐, 엄마가 이제 마시나? 전날에 이제 치킨 시켜 먹고 몇 조각 안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 날 이제 없어요 아침에 치킨이. 진짜 냉장고 음식 잘 버리시는 예. 게. 네. 저는 생일날 막 친구들이 케이크 많이 주잖아요. 그치, 그치. 여러 개 받으니까. 근데 그 한 세 개 정도 받아 넣어놨었는데 엄마가 부피 차지한다고 버리셨어요. 아, 좀 희한하다. 근데 저희 집에 냉장고가 세 대가 있는데. 와. 근데 정작 냉장고 안에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음식. 아니, 냉장고를 버려야겠네. 냉장고가 저는 참 이렇게 지저분한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냉장고를. 근데 어머니 같은 거는 막혀 있잖아. 어머니 냉장고를 버려요. 어머님이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게 있긴 있네요. 별복지음. 약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어때 아들 생각할 때는? 저는 엄마가 되게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가 청소가 아니라 대청소를 거의 매일 하니까. 대청소를 매일? 예. 예를 들면요. 소파 끌어내리고 막 이런. 예, 그런 것도 다 하는데 대청소를 하면은 그 가구 배치 같은 거 있잖아요. 바꿔요? 자주 바꿔? 그런 걸 무조건 엄마 마음에 들게끔 해야 되니까 제가 옮기거든요. 분명 이거 저번 주에 옮긴 가구인데 다시 이제 그 자리로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난 것 같다 하면서 다시 일로 원위치로 예, 원위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여기서 열로 옮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 오, 집이 네. 이삿짐 센터네. 솔직히 뒤에 먼지 때문에 바꾸는데요. 어차피 옮긴 김에 다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빼고 그 뒤에 닦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얘가 힘쓰는 건데요.
아들 잘 나갔네. 그러면 이제는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나가서. 그럼 누가 네. 옮겨요? 와, 세다, 세다. 그래서 요즘은 좀 못 옮기고 있어요. 남편한테는 부탁 안 하세요? 일이 너무 바빠요. 아니 어머니 근데 어머니도 지금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거잖아요. 아드님이 없어서. 네. 조금 이왕이면 같이 어울리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좋게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근데 네. 별로 제가 바뀌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머니는 좀 어머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제가 이기적인 건 인정합니다. 엄마가 늘 이거 이걸 달, 입에 달고 사세요. 사람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가 1순위다. 이거 입에 늘 달고 사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세상에서 내가 1순위여야 돼. 딸이 엄마처럼 이기적으로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래요? 그게 이상한 이론이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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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딸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긴 한데 인생도 어차피 모순이에요. 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살짝 뭐 느끼기에는 어머님도 이기적인 걸 알고 어머님도 사실 이 성격 고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타깝네요. 이거를 자꾸만 자책하다 보면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딸까지 그러는 건 당신도 바라지 아니, 않는 나도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안 좋다는 걸 느끼고 계시네요. 예. 아니,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신동엽 씨 말이 맞아요? 약간 맞기는 한데요. 그냥 그렇게 그래도 뭐 그렇게 변하고 싶지는 않아요. 처음에 얘기 나눴을 때는 막 너무 심하신데 너무 왜 이상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하시니까 좀 멋있네요. 멋있어요. 안 돼요.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 이거잖아요. 두목이야 두목. 엄마가 이거 말고 또 독단적으로 막 행동하시는 거 있어요? 뭐지? 엄마가 액세서리가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제가 남자친구 커플링이 있는데 커플링? 네, 근데 그거를 엄마가 끼고 나가세요. 엄마가 끼고 나가세요. 왜? 아니 커플링은 남자친구랑 안 멋있어요. 진짜 멋있구만 그래. 제가 갖고 있는 반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커플링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다. 사실 여기서 엄마가 바뀌어주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요. 지금 내가 우리 엄마와의 전쟁을 이걸 계속해요. 우리 어머니가 70세 넘었는데 더 못 바꾸지. 그렇지만 이게 늘 상처예요. 늘. 아. 늘 이게 틀어버리고 엄마 옆에 더 갈 수가 없게 돼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들 탁 터놓고 나는 알아. 맞아. 나는 난 진짜 평생을 겪었어. 얘기해봐. 힘든 거 쫙. 제가 진짜 그 집을 나오게 된 그런 계기가 그 버리고 물건 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뭐 자신이 옳다 이런 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네, 제 생각을 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현장직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안 다치게 뭐 조심히 뭐 격려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해줘 뭐 이런 좋은 말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저 찾아볼 수도 없고 네가 뭔 개고생 하고 있냐고 뭐 아, 직업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네, 지금 그런 거 해서 뭐 잘 살 수 있나 보자 약간 이런 되게 자존감을 부자. 자꾸 떨어뜨리시는구나. 엄마한테 원래 저랑 동화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붙여줘야 되는데 1인당 생활비를? 네. 아니, 엄마는 이제 적금을 들어준대요, 엄마가. 엄마가? 지금 저는 안 붙고 있어요. 안 붙이고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붙였었던 것 같아요. 1200? 그 지금 돈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걸 안 버렸을 거예요. 설마. 근데 그건 안 버렸어. 돈 적이 없어가지고. 아들 앞으로 적금 얼마씩 버렸어요? 둘이 똑같이 50만 원씩. 50만 원씩. 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제 용돈. 그리고 이제 딸이 중고차를 사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할부금 붙고 있어요. 중고차를 산 게 엄마가 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엄마가 차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할부 해가지고 바꿔드렸거든요. 그거 되게 착하다.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엄마 호강 시켜줄게. 엄마 나 크면 차 사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네. 엄마가 지키래요. 네. 몇 살인 딸한테? 진짜 크면서 계속 동아 엄마 살지 뭐 이렇게. 엄마가. 네. 와 진짜 초 울트라 같다. 아니 처음에 자식들한테는 점점 나도 멋있어지고. 있어. 멋있어. 총 얼마예요, 월급이? 총 아니 평균 한 170 되는데 근데 100을 가져가요? 네. 반 이상 가져갔어요. 좀 벅차는데 그래도 엄마 믿고 적금 부어준다 하니까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아드님은 지금은 안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엄마. 근데 아들 네. 앞으로 50만 원씩 그러네. 적금 분다고 그러셨잖아요. 600. 끊었으니까 안 붓고 있죠. 그러면 멈춘 거예요? 그러면 탔을 거 아니에요. 중도 해제. 그 600. 중도 해제 했죠. 그 아들 줘야지. 아니죠. 키워준 값이죠. 키워준 값이죠. 아니 원래
아들이 계속 부어주면 나중에 저 꿈을 갖고 있다 아들 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도에 얘가 해제했기 때문에 안 준다? 그렇죠. 아들님 지금 돌려받지 네.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으셨죠? 네. 어떠세요? 충격이 좀 심하네요. 아직 돈이 어딘가는 분명 있겠지 싶었는데 키워준 값이에요. 안 돌려줘요. 딸은 지금 꾸준히 붙고 있고요. 끊지 않으면 취직 갈 때 도로 돌려줄 겁니다. 지금 그건 끊어서 괘씸해서 그러시는 거네요. 네. 아들은 네.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이거네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 말투가 좀 딱딱해서 어머니가 참 정없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머니의 어떤 정말 품은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맞아.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래요. 말투는 그렇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 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시죠? 그렇죠. 사랑. 근데 어머니 바깥에 나가서 이 젊은 친구들이 170만 원 벗고 200만 원 벌린다면 너무너무 힘든 거 아시죠? 알죠. 그렇긴 한데 제 거는 제 거고 딸 것도 제 거예요. 만약에 엄마 혼자 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딸 없이, 아들 없이, 남편 없이. 매일 아니요, 그렇진 않죠. 가족이 있어야 됩니까? 네, 가족은 있어야죠. 그러면 잘 있을 수 있도록 가족들한테 어머니가 잘해야지. 좀 지켜주셔야죠. 있어야 제가 갑질하죠. 아니, 그러다가 없어지면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잠깐만. 지금 좀 재밌게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표정 보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진짜 100%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지금 캐릭터신 거죠? 아니요,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좀 약간 이기적이고 좀 짤맞은 건 사실이에요. 딸은 네. 본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보물들을 왜 하대해요? 차보다 딸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X를 사준 사람도 딸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이렇게 해라 해서 딸이나 그럼요. 아들이 되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들어주면 어머님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어머님을 네, 되게 위하고 네, 그런 느낌 근데 들죠. 속마음이 그게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를 딱 하면서 약간 느껴지는 건 없으세요? 전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계속 고집하고 싶으세요? 아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집어넣게 해주겠어요. 엄마 아니. 사실 바깥에 나오면 정말 다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진짜 엄마가 있어서 엄마는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거기서는 맘 놓고 하고 내가 못 챙기는 거 엄마가 챙겨줘서 내가 잊어버린 추억까지도 다 엄마가 보관해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맛이. 근데 난 집에 가서도 또 이기적인 엄마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도 또 이기적인 사람 만나다 집에 가서도 또 이기적인. 내 건 너무 없고 그럼 나는 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 뭔가 화이팅하고 희망과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딸의 아들의 마음을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생각해보면 엄마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나 안 할래라고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진짜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졌어요. 근데 엄마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리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맞아요. 힘든 얘기잖아요, 이거는. 딸, 마지막으로. 네. 엄마, 저 물건 좀 버리지 마시고 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아직도 버리고 싶어하는 내 방에 인형들이랑 군대 남자친구는 편지 좀 제발 지켜주세요. 그래, 최소한 헤어질 때까지만이라도. 자, 우리 게스트 여러분 고민이 아닌지 판단해 볼게요. 네, 왜 고민이세요? 하면 안 되니까. 하면 안 되니까. 누가 눌렀어요? 지금 아니에요? 야, 얘기하세요. 지금 누르는 건지 알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래. 제 주변에도 그런 모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안 보면 보고 싶지만은 보고 오면 너무 기분이 맞아. 안 좋고 오히려 더 상처를 또 받고 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아직 어리니까 노력하면은 바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춰가면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그럼.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송에 네. 아, 이 고민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아들, 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엄청 이기적이고 별난 엄마 밑에서 착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뭐 버릴 때 같이 의논하고 그래. 말하고 그러면서 다행이다.
버릴게. 아들한테도 해요, 아들한테도. 집 나가 있는 아들한테. 사랑의 아들. 아~ 사랑의 아들. 아~ 어, 어, 웃었어, 웃었어, 웃었어. 어, 마지막에 아빠 웃었어. 아빠 웃었어. 아들, 아들. 얼굴 빨개졌어. 아드님, 아, 지금 몇 살이라 그랬죠? 25살이요. 25년 만에 대반전을 느끼는 게 어때요, 지금? 지금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아들도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뽀뽀도 받았는데. 엄마, 얼굴 엄마. 봐요. 어, 얼굴 보고. 어땠으면 오, 좋겠는지. 이게 저도 서로 표현을 잘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서로 해야 돼, 서로. 하세요. 엄마. 엄마, 앞으로는 표현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나도 표현 많이 하고 나도 엄마 항상 사랑하는 거 알지? 이따 내 계좌번호로 붙여줘. 자,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없는 집안 몇 대지 궁금합니다. 다 눌렀을 것 같은데. 100. 65. 와. 오. 여기 총 몇 명? 55. 이런 고민은 처음이에요. 제목은 그녀를 조심해. 안녕하세요. 혜니 안녕. 안녕. 제가 정말 무서운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는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든 가방 안에 총을 넣고 다녀요. 우와. 총을 넣고 다녀요. 우와. 우와. 아, 아, 쏘고 싶어. 아, 나 진짜 쏘고 싶어. 미치겠어. 아, 안 되겠다. 나 지금 쏠래. 아, 저기요, 사장님. 아, 제가 여기 화장실에 실리콘 좀 쏴드려도 될까요? 실리콘 좀 쏴드려도 될까요? 제 친구는 무섭도록 심각한 실리콘 속이 중독자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7년 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 소개팅을 가서서도 전 실리콘 쏘는 게 취미인데요. 소개팅. 혹시 집에 실리콘 쏠 데 있어요? 처음 만난 남자. 아, 정말 거짓말 같죠, 여러분. 더 경악할 얘기는 제가 직접 나가서 해드릴게요. 실리콘에 중독된 제 친구, 얘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은 처음 보실 거예요.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실리콘. 예.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답답한 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 단추가 이렇게 다 있으면 아, 위에 거 하나 꼭 풀어주고 싶어 하고 예, 그 지퍼 이렇게 있어, 집업돼 있어. 있으면 좀 내려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여드름 같은 거 오! 아, 네. 여배우들이 그런 게 많아, 막.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여기까지 왔으니. 어, 아니에요. 아니, 계상이 형이. 윤계상 씨가? 이 진짜 심해요. 코 옆에 좀 큰 게 난 거예요. 아우, 아프죠. 근데 이게 여기가 좀 익는데 오래 걸리죠. 아, 그치, 그치, 오래 걸려. 그러니까는 본인이 삼겹살 먹고. 막 이런 익히려고. 익히려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만지고 있어요. 어. 근데 저녁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어. 왜 그래? 싶은 게 그랬더니 큰일 났는데? 본인 귀걸이를 빼가지고 반뚝 계속 뜯어가지고 이제 짜려고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뻑 하고 코가 뚫린 거예요. 코가 뚫린 거예요. 우와! 설마! 에이 진짜 진짜! 아니 오랜만에 나와서 센 거 하려고 그러가지고 나중에 계상이 형 나와서 물어봐요. 진짜 우와 대박이다. 뚫려가지고 진짜 본인이 못 견디는 사람도 그런 거는 남한테 그렇죠. 피해는 안 주죠. 실리콘은 다른 집 가서 막 쏜다며. 그러니까 맞던다니까 지금 주지. 가고. 응. 자, 지금 더 황당한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진짜 사실이 진짜 중독된 거예요 실리콘에. 건물 창틀이나 뭐 싱크대, 틈, 욕실, 이음새 같은 데에다가 그렇게 쏘는 실리콘에 완전히 중독됐어. 거기다. 신기하다. 와 어떻게 그렇게 중독됐을까. 실리콘 총과 각가지 실리콘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 틈만 보이면 그렇게 쏴대요. 특정적으로 뭐 카페 같은 데 가면 친구랑 말을 할 때 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모서리를 집중을 해요. 이렇게 쏠 때를. 그다음에 나가기 전에 사장님께 물어보고
쏘거나 아, 화장실에 물... 가서 쏘거나 사장님들 허락을 줘요? 어? 막 해도 되나요? 나쁜 사장? 되게 정중하게 사장님 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사장님이 황당해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이곳을 쏴야지만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그치. 물이 새지 않아요. 설득을 하는구나. 더군다나 마지막에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럼 제가 쏘고 싶어요. 그럼 쏘세요. 그렇게 되나? 어떻게 좋은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멀쩡한 것도 네. 커터칼로 다 완성해서 거기다 또 다시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장이 좋아해요? 아니 근데 혹시 인테리어 쪽이라든가 뭐 공사 쪽이라든가 이쪽 이쪽 개통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아니에요. 친구는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으로. 미술 선생님?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아, 그럼 잘쓰시긴 잘하지 않아요?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이게 왜 고민이에요? 그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고민일 게 뭐 있어요, 본인이? 근데 저는 친구를 만나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냄새 때문에? 네. 그리고 제 작업실 통유리를 실리콘 시공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놓고 열심히 실리콘을 쏴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그동안 쐈던 실리콘 스타일이 아니야. 다시 할 수가 없어. 제 스타일이 아니야? 네. 언니 알아서 해.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서워. 자기가 쏴놓고서 이런 내 스타일이 아니야.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시공을 했고요. 아, 일단은 이 친구를 만나보죠, 빨리. 아, 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자, 재밌을 것 같다. 실리콘 중독님 어디 계세요? 예! 실리콘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쏘면은 힐링이 되거든요. 그 안정이 된다고 마음이? 네,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때문에 그러지? 뭐 때문에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저희 집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는데 본인 집 리모델링을? 네, 전문가 분이 실리콘 놓고 가신 거예요, 총이랑. 야, 그럼 운명이? 네, 운명이었죠, 야. 저한테는.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빈틈을 쐈는데 뭔가 이거 뭔가 내 거다. 뭔가 이거 뭔가 내 거다.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왜? 뭐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그냥 쏘는 느낌이 되게 좋고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깔끔하게 쏴지는 거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연습을 해갖고? 네, 경지에 좀 이르렀거든요. 아니, 신기하다. 근데 아까 우리 그 친구가 얘기했던 가방에 실리콘 총을 넣고 실리콘 네. 액들을 또 가지고 다니는, 진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지금도 가방에 가져왔고. 약간 은행 감독 가방이야, 가방이. 은행 감독 가방. 아, 그러면 외출할 때 항상 갖고 다니세요? 네, 평소에는 무거우니까 그냥 제 그냥 일반 백팩에다가. 백팩을. 네, 하루에 적게는 한 개. 뭐 많게는 세네 개 정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집이나 밖이나 틈만 보면 제가 못 참으니까. 그 총 몇 개나 있어요? 총이요? 네. 실리콘 총은 총 3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세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종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 만약에 쏘고 싶은데 네. 못 쐈어요, 내가. 누가 반대를 했던 막 이런. 근데 못 쏘면 기분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날 하루는 되게 우울한 거죠. 진짜 막 초조하고 아무것도 일에 안 잡히고. 네. 고민이라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네. 예, 어때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작업실을 망쳐놨다면서요. 네, 약간 좀 그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전에 업자분이 조금 되게 좀 지저분하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본드도 붙어져 있고. 예전 시공하신 분이? 네, 제 선에서는 최대한 제거를 하고 쏜 건데 이젠 결과물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술 취해서 집에 갔대요. 네, 네. 아, 술을 술 마시면 더 쏘고 싶은 욕구가 아, 술 먹고 쏜 거예요? 네. 그래서 삐뚤삐뚤하죠. 아니 더 특별히 더 쏘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하면 쭉 얘기해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술 마실 때 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집에서 혼술을 좀 많이 해요. 멀쩡한 걸 뜯었다가 또 쏘니까 이제 냄새 때문에 어머니랑 진짜 1년 가까이 맨날 싸웠어요. 최근에 합의를 본 거는 집엔 절대 쏘지 마라.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는 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안 쏴도 될 부분에 굳이 제가 쏜 거예요. 자기 전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어서 실리콘을 좀 쏘고 잤다. 실리콘을 좀 쏘고 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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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잠들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KBS 이제 오셔갖고 네. 혹시 쏘고 싶은 곳이 보여요? KBS를 이렇게 탐방을 했죠. 쏠 곳이 진짜 많아요. 여기 진짜 많아요. 어때요? 네. 일단은 그거는 이제 나와서 하실 때 일단 공개를 좀 예. 아, 궁금해요. 네. 작업하러 나오시는 것 같아요. 가벼운가 보다. 우리카는 거 진짜. 이쪽. 당신이 실리콘 총이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해? 미치겠다 진짜. 뒤에 끼는 건가? 네, 이거는 가장 철문점에서 기본적으로 파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 헨리랑 어울린다 색깔. 기본적으로 파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젠 제가 오, 친구가 이거. 프랑스 여행을 갔을 아, 때. 아, 저 이쁘다, 여행. 네. 아, 프랑스 제야? 친구한테 졸라가지고. 권이에요. 약간 이상하네. 약간 이상해.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제가 분신처럼 아 제일 아끼는 거? 네. 어 블랙이다. 오, 오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이거는 저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블랙이에요. 아 그냥 블랙 네. 블랙이. 얘는 이름이 뭐예요? 네? 그린이에요? 아니 얘는 봉지로요. 봉지로. 봉지로. 그럼 이거 어떻게 끼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재밌어요. 이거 채널부터 끊읍시다. 오 마이 갓. 오. 끊읍시다. 오 마이 갓. 오. 요걸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재밌겠다. 네. 그리고 원래 평소에 장... 아, 깜짝이야. 제가 평소에 장갑은 안 끼는데 제가 한번 아, 원래 장갑 안 끼고 그냥 맨손으로 하세요? 네. 그래 갖고 이제 장착을 한번 해 보세요. 네. 블랙이한테? 아, 너무 답답하네. 아니, 봉주리한테. 봉주로 줘요? 안 돼. 봉주로 줘, 뭐죠? 봉주로 줘, 뭐죠? 뭐 줄까요? 봉주로? 아, 봉주로는 호환이 안 돼가지고, 저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전시해놓고 있어요. 모르는구나. 봉주로는 관상용으로. 블랙이한테. 블랙이한테? 미치겠다. 불 땡기고. 정말 특이해. 끼우고. 아유, 특이하잖아. 좋아요. 오, 나올 것 같아요. 놀러. 아유, 특이하잖아. 좋아요. 오, 나올 것 같아요. 놀러. 근데. 우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이제 준비가 된 거. 없다. 그러면 타일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갖고 오세요. 타일 좀 주세요. 거기서 한번 싸보시면 돼요. 아니, 우리 소품도 이런 소품 처음 만들어 본다, 진짜. 쏘라고. 진짜 안녕하세요. 라가 참, 정말. 되게 재밌네. 귀도 안 돌아보고 가. 오, 이거 더 두껍다. 오. 오. 오, 잘하고 잘해. 오, 이거 더 두껍다. 오. 오. 깔끔하다. 어머머 너무 잘한다. 어머머 너무 잘한다. 대박. 이게 뭐야 이게.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어머머 저거 어떻게 저거. 어 마무리. 아니 한 번만 더 해줘. 저거 어떻게 저거. 어 마무리. 어려워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어 너무 행복해. 아, 깔끔하다 저렇게 깔끔. 어머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금에. 어 어떻게 해요? 왜? 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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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다 갈. 갈. 갔다 갈. 뭐 하는 거죠? 칼로 잘라.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그럼 헬리 그렇게... 헬리가 한번 해. 헬리 하는 거예요. 그래, 헬리가 한번 해봐. 헬리 저는 누구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안 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아, 삐뚤어지네. 손으로 아.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고 양 조절을 못 하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 양이 조절이 안 되네. 네, 그래서 아. 이걸 쏘는 거 자체를 힘 조절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입력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한번 해볼게요. 어, 어렵구나. 아, 쉽지가 않구나. 근데 어려워요, 되게. 어, 어렵구나. 아, 쉽지가 않구나. 근데 어려워요, 되게 이거. 어 뜬다 떠 어 뜬다 떠 뜨네 선생님 떠요 어. 이거 압착을 되게 잘해주셔야 되고 요게 요 조절이 쉽지 않네요 이거 압착을 되게 잘해주셔야 되고 요게 요 조절이 쉽지 않네요 그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되게 후보고 싶었어 아니 근데 싸우는데 이게 쏙 나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 괜찮아 휴지로 바로 닦아 놓는 게 아니니까. 안 된다. 아, 아니 아니.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재밌는데? 못할 것 같은데? 와.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듣고 봐, 듣고. 이걸로 해봐, 이걸로. 지금 다 실패했어. 이걸로 해봐, 이걸로. 지금 다 실패했어.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그 느낌을 좀 우리가. 딱 제가 그 쫙 짜면서. 정민 씨도 오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 저도 힘조절이 힘들어 힘조절이 아 이게 힘들구나 이게 여기가 비교적 제일 잘하시는 이게 여기가 이게 완전히 다르네요 정민 씨도 한번 줘봐요 정민 씨 좀 다 해보고 싶어서 아 신경을 좀 왜 맞든가요 좀 다 해보고 싶어서 아 신경을 좀 왜 맞든가요 아
재밌죠? 오, 오, 잘했다. 이발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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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오, 이발 잘했어. 잘했어. 오, 오, 잘했다. 이발 잘했어. 잘했어. 자, 우리 다 서로 갑시다. 아니 그냥 혹시 재밌다. 저기 저거는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 녹화장 내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어딘가 두고 싶었다. 그러면 요런 데 틈도 좀 써도 그래 그래 한번 쭉 직선으로 한번 쫙 길게 어 이렇게 오한 손으로 쏴 오한 손으로 쏴 어머 어머 너무 깔끔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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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깔끔하다 어머 어머 너무 잘한다 오 어머 한 손으로 저렇게 어머 어머 너무 잘한다 오 우리가 시원해 야 이게 한 통이 얼마예요? 한 통에는 보통 일반 철물점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저는 인터넷으로 다량으로 일주일 한 달이면 몇 통 정도 써요? 한 달이면 거의 40톤 한 달이면 거의 40톤 정도 얼 얼마? 마흔 통. 그러니까 하루에 한 통 조금 넘게. 예, 맞춰주세요. 예. 고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더 고민인 게 행복을 더 맛본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인데요. 다른 친구들도 다 더 저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나온 친구들이에요. 작년에 친구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공항에서 짐을 보내고 환전을 하러 갔는데 안내 방송에서 친구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봤더니 친구 캐리어가 다 열려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실리콘 총이랑 실리콘 액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내 반입이 안 되니까 가져가서 처리를 하시라고. 아, 제가 그래서 일본 가는데 그걸 왜 갔지? 일본 여행 내내 너무너무 우울해해서 저희는 즐겁자고 간 여행인데 되게 짜증났었던 기억이 있고요. 옆에 분은? 아, 저는 애가 있어요. 6살짜리 있고 이제 2살짜리 애가 있는데 기어 다닐 때였어요. 기어 다닐 때? 근데 새벽에 이 친구가 술 먹고 이제 그걸 너무 쏘고 싶었나 봐요. 술 먹으면 맛있었대.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 바닥 틈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애기가 호기심에 손가락으로 그걸 건드린 거예요. 안 말랐을 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입이라도 넣으면, 그걸 입이라도 넣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당황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정말 화를. 근데 동생이 이제 집에서는 안 쏴요?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되게 정색을 했어요. 네. 제가 원래 성격이 되게 좋아요. 아, 네? 아, 몰랐어요. 얘기하시길 잘하셨어요. 성격이 좋아서 화를 잘 안 내요. 이제 너무 제가 애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화를 되게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되죠. 허락을 안 받고 쏘는 거는 이건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친구가 한 번은 같이 결혼식장을 갔는데 결혼식장? 네. 예, 백팩을 딱 메고 왔는데 갑자기 화장실로 가더니 쏘는 거예요. 바로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네, 결혼식장 화장실에서 이제 쏘는 거예요. 약간 자제가 안 되시네요. 네, 그리고 대담해지시는구나. 네, 같이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네? 버스 타고 먼저 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고? 네, 왜? 그랬더니 나 매점 옆에 유리문에 쏴야겠어. 나 매점 옆에 유리문에 쏴야겠어. 어? 네. 버스를 놓칠지언정 그걸 쏘겠다? 먼저 가라고. 너 쏘고 가라. 이야, 쐈어요 그때? 희한하다. 그 매점 주인한테 허락받고?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쑥 이렇게. 아니, 그게 왔는데 그 실리콘을 발라놓은 건 그거 무슨. 그치. 아니, 왜 그거 거기 쐈어야 됐어요? 왜 싸고 싶었어요? 갑자기. 아니, 틈이 보이는 거예요. 실리콘을 처리를 해야지 먼지가 안 들어가고 방수가 되니까. 근데 그게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 실리콘을 사용하는 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제가 알아보니까 허가 없이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은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는 아, 저 진짜 몰랐고요. 그 부분에서는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손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AS 해드릴 테니까 AS 하면서 또 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또 다른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자, 질문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 제자. 어린 나이 볼 때 이런 선생님 보면 이해가 안 갈 텐데. 아, 저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고요. 실리콘 가지고 춤을 추시는데. 예? 어? 춤을 춘다고요? 네. 뭔 춤이요? 아니, 쏘면서 춤을 춘다고? 아니, 실리콘 총 가지고 되게 막 춤을 실리콘 추세요. 댄스가 있는 거야? 건댄스. 보고 싶다.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실리콘 춤? 어떤 노래로? 저 혹시 나가서 쳐도 되나요? 오.
저 가운데로 오세요. 네. 장전하고 있어. 평소하듯이. 네. 자, 음악 주세요. 자, 실리콘 댄스입니다, 여러분. 실리콘 댄스입니다, 여러분. 아,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만든 춤이에요. 음악 주세요. 버스. 오, 음악 주세요. 버스. 오, 야, 수혜! 수혜! 어디서 쳐요? 공공장소나 필 받으면 항상 쳐요. 길이 아, 사람들 많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진짜 창피하겠다 그럼. 재밌... 한두 번이면 네, 재밌을 텐데. 네, 한두 번만 재밌... 오늘만 웃으실 거예요. 어. 진짜. 아니 같이 다니면서 매번 저래봐. 힘들어. 아, 질려요. 우리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더. 어떤 거 바라보고 싶은 거. 공공장소에서도 너무 쏘는데요. 같이 쇠고랑 차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혼자 즐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혹은 같이 있는데 계속 집중을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 야,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럼. 피곤해 만드는 건 약간의 고민 아닌가. 아니 그러면 전공을 좀 바꿔봐요. 네. 밑을 놓고 그리고 새 업으로 바꾸시든. 이런 쪽으로 한번 바꿔봐요. 약간 이렇게 잘 말하는 거 말고 아티스트적으로 말하는 거. 그래서 약간 실리콘과 미술의 콜라보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실리콘 예술 그런 거 네. 실리콘 아트 벨리부터 저런 친구가 있다는 게 고민이다 아니다. 이거 조금만 이렇게 자제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유용한데 사용을 하시면 네. 더 기분 좋게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좋아. 네, 너무 매력 있어요. 춤도 잘 춰. 버튼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됐습니다. 오늘 지인들 같이 많이 오셨는데 네, 본인이 한마디 하세요. 오로지 저의 욕망을 위해서만 그렇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공공장소는. 아, 네. 그녀를 조심해. 결과 보여주세요. 그들이 46. 46. 띡. 56. 5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의욕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면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울적한 20대 여자예요. 저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연을 보내는데요.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에?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왜? 아빠는 매일 아이고 그 사는 거 참 부질없네. 응? 내 살 날도 머지않은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입에 달고 사시는데요. 되게 힘든데. 투덜투덜하시는 거라고. TV를 볼 때도 에이 저는 비타민C겠지. 저 미친 저희 십색불펜 저희. 아니 간만에 외식 때도 야이 에이 돈 아까워. 이딴 음식을 돈 받고 먹으라고 해. 돈 받고 먹으라고 해도 안 먹겠다. 퇴퇴. 어우. 아, 왜 이렇게 다 비관적인 건지. 아, 대체 왜 그러세요. 아, 아빠 때문에 저까지 우울하잖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다들 우울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아서 뭐하나. 제일 좋아. 아유 갈 때 되면 얼른 가야지. 그런 말 안 되죠. 그럼 이제 또 어머님께서 아유 여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나 때문에 힘들지. 내가 이혼해 줄게. 헤어지자 우리. 아, 왜 그러셔. 뭐가 이리 극단적이신 건지 저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부정적인 저희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대세 부정적인 아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딸.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부정적이세요?
네, 아빠가 평소에 이제 뭐 예능 같은 거 저희가 보고 있으면 아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본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저희 엄마가 이제 드라마 이전에 챙겨보신 드라마 보고 계시면 아 뭐 빠르고 맨날 똑같은 내용 네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욕설과 함께 엄청 화를 많이 내세요. 좋은 건 표현 안 하고 안 좋은 말은 무조건 다 표현하죠. 아, 연세가 어떻게 지금 68이신데 부모님이 늦게 결혼하셔서 이제 좀 늦둥이인데다가 외동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하다. 아빠한테 사랑 진짜 엄청 많이 받았겠다 뭐 되게 그러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듣는 말이 거의 부정적이거나 조언이나 충고보다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저한테 그런 말 들을 때 좀 많이 씁쓸하고 이제 마트에서 이제 주차를 하는데 옆차가 이게 차선을 조금 넘게 이제 주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빠가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하시면서 엄청 떠나가라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크게 목소리 크게 주차장 네 막 갑자기 이제 화를 못 참으시고 이제 침을 막 창문에다가 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많이 좀 무서워가지고 아, 창문에다가 침을 가르치. 근데 거기서 그 차 주인분이랑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싸웠어요? 근데 언성이 엄청 오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서 떨어져 있고 아, 그런 거 화가 좀 많으신가 봐요. 네, 평소에 그냥 욱하는 거를 잘 못 참아 많이 못 참아서. 아니 근데 막 모든 거에 좀 부정적이시고 TV 프로그램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오늘 안녕하세요는 그래. 나오셨네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되게 오셨어요? 좀 황당하게 그러니까 평소에 예능 이런 거를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아니 오히려 막 엄청 호탕하게 웃으시고 괜히 저희 앞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화나는 사연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고 웃어. 아 저 집도 불행해. 저 집도 불행해. 진짜 그런 거 같다. 진짜 그런 거 같아. 생각할 때는 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 웃어요? 뭔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뭔가 통하는 그런 건지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아... 어쨌든 안녕하세요를 또 즐겨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 프로 즐겨보네 예, 또 한편으로는 감사 마음이 드네요. 인사 나눠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프로는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얼토당토않게 예.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뭐 한다 어머니 바로 뒤에 계세요 그런 분이 바로 뒤에 계세요 뒤에 모세요 뒤에 좀 황당하니까 예. 일단 너무 얘기지만 일단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까지 해 황당하네 그렇게 재밌게 보시다가 막상 그 자리에 앉아계시니까 지금 어떠세요? 근데 지금 직접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딸이? 네. 아, 그래. 거기 앉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금 아버님이 부정적인 편이신 거는 인정하세요? 네, 그 맞습니다. 오늘 인정들은 잘하세요. 네. TV 볼 때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하세요? 드라마도 보면 뭐 좀 뭐 재벌 뭐 들이 뭐 이렇게 사랑한다는 내용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이렇게 예쁘고 다 보시네요. 또 자꾸 내용을 다 아시잖아. 막장 드라마. 쓸데없는 프로니까 보지 마라 그래. 주차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또 침까지 뱉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통 사람은 침은 안 뱉거든요. 그렇죠. 침까지는. 아 자기 편하자고. 예? 능무차 옆에 바짝 대놓으면 그러면 짜증나죠. 근데 침까지 뱉은 거는 조금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서 침을 뱉었어요. 앞에 본네트 위에다가 유리창 있는데 마침 주인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침했냐고 욕도 하게 되고 막 물론 뭐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하시죠. 아니 근데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왜냐면 일하시면서도 이렇게 화가 났는데 참는 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힘들죠.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거 목공 일을 배웠어요. 아 목공. 네.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일당 받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천장이 높으니까 사다리 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글러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립선에 좀 염증이 생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치료받고 일을 못했고 백내장 수술을 하느라고 또 한 달 또 쉬었고. 어쨌든 연락이 와야지 네. 나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세가 68이시면 조금 많은 편이긴 하죠. 그럼 이런저런 좀 생각이 많이 들겠어요? 뭐 벌어놓은 거나 많이 쓰면은 뭐 당연하게 좀 쉬도 되겠지만 그런 힘들도 못 되고 몸은 자꾸 고장나고 환멸을 느낀다든가 뭐. 그러니까 이제 가정적으로도 자꾸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근데 아버님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최근의 일이고 그전에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한테 많이 그런 뭐 좀 안 좋은 물려받았어요. 아, 약간 영향을. 네, 네. 놈들한테는 자기 자식보다 더 잘해주고 자식은 놈보다 못해줘. 딸 앞에서 자꾸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그렇게 네.
예. 옛날에 다방에서 신수, 예. 신수 보는 예. 거. 아, 오늘의 운세. 예. 운세. 그걸 때 봤는데 수명이 78세더라고요. 예. 그러다 그걸 믿고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살아서 뭐 하나 하고 딸한테 그런 얘기한다면서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요. 왜 자꾸 그런 얘기 그런 하시는 얘기 왜 하세요? 딸이 속을 새겨요? 집사람하고도 자꾸 이제 딸하고도 자꾸 이제 멀어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집에 또 애완동물을 하나 키우는 게 있는데 예. 아무리 동물이지만은 정 들으셨구나.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 드셨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아주. 초코라고 이제 푸들을 키우고 있는데 걔가 초, 이제 초코요? 네, 초코. 어. 근데 지금 13살이에요. 근데 보통 강아지들 수명이 1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초코를 보면서 막 살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막 나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갈 것 같다. 아유, 제일 속상한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아버지. 아유. 외로움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는데 딸로서 좀 다하고 싶어도 뭐 물어봐도 목성적으로 대답하시거나 약간 되게 짜증만 내시니까 제가 그러면서 더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됐었어요. 아니, 아빠가 앞에 있고 그런데 딸하고 아빠하고 눈을 한 번도 지금 안 마주쳤어요. 그래. 딸은 계속 이 밑에만 봐요. 왜 근데 아빠가 앞에 있는데 눈을 안 피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준 적이 없어요. 외동딸이면 그렇죠. 기쁜 일이 있어도 아빠가 뭐 잘했다, 뭐 수고했다 이런 말 들어본 기억이 아...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화냈던 그것만 네, 기억나요? 네, 황당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빠가 뭐 평소에 친구분들이나 뭐 그리고 상담원이랑 막 통화할 때도 엄청 진짜 많이 웃으시고 그래요? 저랑 얘기할 때랑 톤이랑 완전 다르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좀 많이 아빠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야, 상담원이랑 웃을 일이 뭐가 있지? 아버님, 아버님, 할아버님이 그러셨던 거에 좀 상처가 있으시다 그러셨는데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네요. 바깥 사람한테만 잘하고. 친구들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데 그럼 항상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도 왜 안 돼요? 예, 이상하게 되게. 따님이 혹시 한번 되게 크게 사춘기나 이럴 때 속삭이거나 실망을 시켜드린 적은 없었어요? 아니, 술, 뭐 담배, 뭐 욕, 막 이런 거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빠 어떤 모습 보고 놀란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벨트를 풀으시는데 이게 잘 안 풀리시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도와드린다고 이제 풀었는데 그게 쉽게 되더라고요. 아빠가 그거에 뭔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벨트를 진짜 막 조각조각 다 잘라버리시고 조각조각 다 잘라버리시고 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많이 무서웠고 술이 취하셔가지고 막 이러는데 딸이 와서 톡 푸니까 그게 풀렸지. 화가 나신 거. 왜 그랬었죠? 조카가 이제 양복 한번 해보라고 돈 50만 원 줘가지고 핵들을 백화점에서 5만 원 주고 같이 샀는데 비싸면은 좀 사용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싸구려보다 더 막 사용하기가 싫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아니 근데 예. 딸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아버님? 아니 뭐 서운하다고 보다도 이제 제가 딸애가 피아노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애는 집에 피아노도 없고 교회에서 혼자 독학해가지고 줄리아드 그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 참 부를 때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난 그렇게까지는 바르지 않죠. 뭐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자기가 한 3번 1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으면 자기가 전공을 했으면 뭐 실제 좀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예 뭐 이제 피아노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솔직히 그때가... 그게 서운했어요, 아버님. 없는 살림에 이렇게 피아노 하나 사줬는데 서운해요? 서운하죠. 그때? 지금은 네. 피아노가 없애고 싶, 방도 좁은데 방에 셋이서 한 방에 자다 보니까 그 없애고 싶지만은 또 안 없앤다고 그런 애가 둔다고 하네요. 어머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뭐 누구보다도 딸의 고민이 이해가 되시겠네요. 네, 이해가 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오래 못 산다. 70살이 되면은 죽을 것 같다. 사고로 죽을 것 같다. 무슨 사고? 술 먹고 모욕하다가 넘어져 죽을 것 같다. 그러더니 또 최근에는 초코가 이제 가면은 이제 또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응?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나 시집 가는 것도 보기 싫은가 봐. 내가 얼마나 싫으면 저렇게 죽는 날 얘기를 할까? 제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딸 하나 있는 딸 더 맛있게 먹이고 싶어서 그렇죠. 반찬 하나 먹이면은 눈치를 봐야 돼요. 상을 아들 같으면 밟아 죽였다. 아들 같으면 밟아 죽였다.
때는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그랬을 때 얘는 밥을 못 먹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그러니 그렇게 자라온 우리 딸이 너무 진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민을 신청한 거는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거 가족 화목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네. 아유,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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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평소에 다른 분들한테 인자하고 경우도 봐두고 그런데 술 드시고 난 후에 가족들한테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벌써 제가 그래요. 헐크 같다고요. 헐크 같다고요. 완전히 아. 인상이 집에 있을 때 인상하고요. 달라요, 완전히. 아, 눈빛부터 너무 무서워, 공포스러워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대하지 못하고 저도 짜증을 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욕 나오고 아. 어? 막 부비면 막 그냥 때려 부시려고 그러고 그래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렇게 다음날 얘기하면 절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아, 술 드시면 기억 못하세요, 아버님이? 예. 너무 무서워요. 아주 이렇게 아. 막 진짜로 평상시하고 다른 얼굴이. 그 우리 딸은 또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눈물 흘리고 있고. 아. 우리 딸이 뭐 어렸을 때 아버지 술 취했을 때 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어떤 게 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TV를 이렇게 주먹으로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절만 돼가지고 일도 한동안 못 하시고 한 번은 막 TV에다가 술병을 드시던 거 막 던져버리 TV에다가 술병을 드시던 거 막 던져버리 쳐가지고 이제 엄마가 막 그걸 치우시고 막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버님? 뭐 어디가 출처에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했다는데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 요즘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뭐 끝장난다 그래서 뭐 한 번 뭐 채울 거 뭐 있냐 지금 끝장내자 그냥 그렇게 아버지 아유.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냥 네, 하시는 네, 말이에요 보내주는 거죠 제가 못났으니까 또 그러니까 보내줘 아 지금 뭐 다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렇죠? 아버지도 술 한잔 드시면 집에서 화풀이 하는 거 좀 아시죠? 네 알긴 아시죠 일부러 하는 것도 있죠 네, 아버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했을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당신도 나이도 있고 몸도 생각하고 술을 적절히 좀 줄여가지고 가정이 좀 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 좀 해보자 이런 좀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저박는 얘기만 그냥 불만만 하니까 더 화가 난다. 예. 내친 김에 또 어머니한테 섭섭했던 거 진짜 생일날은 어머니가 좀 챙겨주세요. 밥 세끼 죽먹거리 크기 때문에 밥만 세끼 먹으면 내 생일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고 근데 한 날은 찬밥을 주더라고요. 아, 좀 속으로 좀 서운했죠. 아, 서운하네. 딸내미 불러가지고, 야 오늘 아빠 생일인데 어떻게 찬밥을 주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쫓아가서 나가서 먹자고. 아, 그 상황에 제가 나가서 뭐 밥 마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분이 네. 상했는데. 그거로도 그냥 아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아버님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항상. 오래 살다 보면 한 번 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버님은 또 되게 또 마음에 담아주시나 봐요. 아니, 근데 생신은 찬밥 주는 거는 서럽죠. 아, 서럽긴 하죠. 아니, 뭐, 아니 그 다음에도 신밥만 먹었어도 덜 할 텐데, 진짜 찬밥 먹으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님 생신 때, 뭐 그냥 여느 때처럼 그냥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그날만 깜빡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요. 그날따라 식은 밥이 많아서 챙겼던 것 같아요. 그날만 까먹은 것인 거죠? 그렇죠. 근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던 얘기고요. 그 생일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찬밥을 드렸겠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네. 그동안 지금 까먹으신 거? 몇 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아니 그거는 엄마 아버지 섭섭할 만해요. 저기 그럼 아버님은 어머님 생신 잘 챙겨드려요? 잘 챙겨드려요? 그럼 나가서 먹자고 그러면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20만 원씩 그냥 생일을 그냥 주고 아, 매번 생일 때마다 안 잊어버리시고 멋있다. 20만 원 주고 그걸로 끝나요.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생신 한 번도 안 까먹어 보셨어요? 어머니 생신? 제가요? 아니 어머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까먹은 적 있으시죠, 아버님? 네, 있죠. 나 까먹었죠? 나 까먹었죠? 1대 1. 지금 둘이 막 삐져있어, 지금. 딸한테 약간 서운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딸이 그래요, 전 아빠한테 뭐 도움이 되는 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저 살기 싫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버님? 기가 막히죠. 안 되겠죠. 딸이
아빠 가는 건 누가 먼저라는 거 없어요. 좋다, 좋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하늘에서 저를 먼저 데려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 어떨 것 같아요? 가슴 아프지요. 그 아버님 하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좋은 말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이 아버님, 하셨어요. 진짜 딸은 진짜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놔드리는 거예요. 잠도 푹 주무시게 하고. 근데 아버님은 그게 고마워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아버님은 지금 아내분과 딸한테 계속 대못을 계속 박는 거예요. 목공일을 하시면 그쪽 나가서 못을 박으셔야죠. 왜 집에서 가족들한테 대못을 박아요? 그럼 반대로 딸이 이렇게 제일 예뻤을 때가 언제였어요? 얘기 받아가지고 병원 나올 때는 딸이 하나 생겼구나. 참 뭐 기쁨은 말할 수 없었죠. 예. 그래 이제 이뻤어요? 예. 예. 어릴 때 되게 예뻐해 주셨겠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교 때는 예뻤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 잘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딸이. 진짜 진심으로 아빠한테 한번 바라는 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빠한테 바라는 게 이렇게 막 큰 어렵고 막 큰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일상적인 얘기할 때 좀 긍정적으로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뭐 술 먹을 때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풀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표현도 하고. 그렇죠. 표현.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자신감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못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아버지. 항상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버지. 나의 장점, 시집 못 갔지만 나는 당당하고 언제나 갈 수 있고 모든 남자들 호실 수 있고 어? 나이 딱, 나는 가능성이 늘 있다. 자, 끊겠습니다. 미안해, 제가.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한테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뭐 예. 제가 좀 부은 낚시를 좀 좋아합니다. 엄마한테 낚시 한번 가자. 아. 요즘 가만 이제 물 위에 집을 지나가지고 요즘 잘 돼 있죠. 네, 거 가서 네, 하룻밤 그런 데라도 한번 가자고. 비린내 나서 안 간대요. 나한테는 그게 소원이다시피 하는데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안 간다고 그랬죠. 어머님 왜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일단은 물 그 고기 비린내가 싫고요. 네.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싫어요. 그래도 아버님 좋아하시는 한 번은 가질 수 그럼, 있잖아요. 그럼 가지셔야죠. 더한 것도 갈 수 있는 거죠, 뭐. 저랑 약속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술을 절대 두 병 이상 안 마시기로. 오! 아니, 아버님 몇 병씩 먹으신 거예요? 두 병이면 괜찮죠. 아버지, 오케이? 오케이. 정우미 앞에 약속. 오케이. 자, 김경민 씨부터.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되게 부정적이셨어요. 훨씬 더 부정적이셨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은 물론 재혼을 하셔서 너무 또 좋은 아버지를 만나셨지만 그때 힘들었던 게 아버지가 부정적인 것보다 엄마가 이유 없이 나한테 자꾸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어머님 말씀하실 때 자꾸 울컥울컥 하시고 이러는 게 아버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면 네. 진짜 새 가족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세 명의 가족을 말씀하시는 건 새 가족이 아니에요. 네, 새 가족 말고 세 명의 가족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뱉어야 돼. 잘 될 거예요. 진짜 저 그 믿어요.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잘 될 거예요. 고민이다 생각이 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2, 1. 그만! 됐습니다. 과연 몇 표가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오, 만약에 2일 나면 162가 돼야 되는데요. 아, 무슨 사연이 되나요? 이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맞아. 엄청난 대환이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주인공에는 국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